까꿍하고 아, 까꿍.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김영일 씨는 고민을 적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할수록 애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애기를 안 키워보신 김종석 씨는 제가 요즘에 애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많이 지금 집중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애들이 강한 색깔에 좋아해요. 이렇게 좀 네? 빨간색이라든지 아, 강한 색깔? 이런 색깔을 아. 밝은 걸 좋아하다가 그 시기가 딱 넘어가면 움직이는 걸 찾아요, 이제. 7개월이면 약간 길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약간 뒹굴고 이러면서. 예. 아니, 애 키워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애문이 좀 잘못된 게요. 예문이. 애문이 아니고 예. 예문입니다. 예문. 예. 발음이 안 돼서. 예문. 그래서 예. 그 4번에 예. 그냥, 아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 있다가 아니고 예. 인상을 쓴 게 아니고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4번이 애기는 분명히 웃어요. 그렇죠.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3번은 웃으면서 아이를 본 거였고 네. 4번은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를 봤거든요. 그래 네. 우리는 차이가 웃으면서 그런 네. 거지.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정답이 있는지 저희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인 IQ 정답하면 큐. 과연 7개월 된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일까? 아기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을 차례로 실험해봤다. 7개월 된 아기들의 평균 응시 시간은 약 8초인데 과연 아기들은 어느 상황을 더 오래 보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까? 사람의 눈처럼 찍힌 두 개의 점 모양에는 5초. 가까이 다가온 사람 얼굴은 4초. 웃고 있는 사람 얼굴은 평균 응시 시간인 8초보다 훨씬 긴 11초. 끄덕거리며 눈을 보는 얼굴은 4초. 대발견 IQ. 정답은 3번.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각 자극은 사람의 웃는 얼굴이다. 네. 네. 선우영열 씨, 원미연 씨가 네. 정답을 맞춰줬어요. 네. 네. 웃는 얼굴에 침배 탭니까?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이 정답을 확인하면서 약간 좀 찔렸던 게 네.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웃는 얼굴만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찡그리게 네. 되고 화도 냈었고 또 애가 어리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이렇게 인상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뜨끔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딱 7개월 엄마인데 걱정됐어요. 네. 네. 이거 혹시 끄덕이는 거면 어떻게 하나?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로 정말 항상 웃을 수도 없고 항상 웃어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아기들이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웃는 얼굴을 좋아하고 그 얘기는 얘가 웃는 얼굴이랑 다른 뭐 찡그린 표정이나 그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표정을 변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뭐 계속 해볼래 하고 웃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덜 중요한 거는 아기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자극도 얼굴이고 그리고 얼굴 중에서 눈을 가장 응시를 많이 해요. 눈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눈으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아기들이 이제 뭐 아기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한 9개월 정도 되면은 뭐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애매한 순간에 뭐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할 수도 있는 순간에 엄마의 눈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그 상황에서 뭐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자극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괜찮구나 확인하고 다가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 뭐요? 참조요. 그러니까, 참조.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애매한 상황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근데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의 그 긍정과 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순간 엄마가 뭐 애비하고 안대하는 표정하면은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럼 궁금한 게요. 조카가 지금 7개월 됐는데 네. 일명 콧바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콧바람? 집에만 있다가 밖에 한번 나갔는데 그거에 맛을 들여갖고 자꾸 밖에만 이렇게 나가려고 밖에 나가자고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애기들이 근데 그렇게 나가서 막 장시간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애가 또 집에 들으면 또 답답한지 또 울어요. 또 밖에 데리고 나가면 또 안 울고 그 참 묘하더라고요. 저기 질문을 좀 선별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애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아이의 시각 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놀이나 자극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하는 것은 친숙한 자극이에요. 뭐 엄마 얼굴. 왜냐면 그것이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상이랑 쉽게 이제 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음에 봐요. 그러다가 이제 친숙한 건 아이들이 금방 흥미를 잃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자극을 아이들이 안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죠. 왜냐면은 이전에 제가 봤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새로운 거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네들이 오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게 친숙하고 어떤 게 새로운 거를 가장 잘하는 거는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센스 있게 아 얘가 이거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친숙해서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새롭고 조금 복잡한 걸로 이렇게 맞춰서 바꿔주셔야지 무조건 새로운 거 무조건 복잡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기는 이렇게 엄마의 눈을 따라서 자극을 주의를 주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엄마가 아기의 눈을 맞추고 그늘을 끌어서 뭐 저 책상을 보면은 아기도 같이 그 책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아기의 뭐를 보게 할 때는 엄마가 끌어서 같이 봐주고 그리고 아기가 뭔가를 볼 때 엄마가 그거를 같이 함께 봐주면은 아기가 그것을 더 오래 주의를 해요. 근데 왜 자꾸 엄마 얘기만 하세요? 아빠 얘기도 그렇죠. 아빠. 제가 이제 진짜다. 아이를 돌보는 어떤 사람인가 봐. 아빠도 포함한 얘기겠죠.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나서 이렇게 웃을 때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이 끄떡끄떡하면서 해주면 그렇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웃으면 삼자적인 거 웃으면서 이거 말고 예. 예. 그래가지고 엄마만 있다가 아버지 들어오면 얘가 무서워서 울자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거울 보면서 엄마든 아빠든 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시각적 보는 즐거움도 줄 뿐더러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울까요? 우리 아빠들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 앞으로 좀 일부라도 연습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살 이후의 애기들은요 그 벽 한쪽 벽에다가 관역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 놓고 탁구공 같은 걸로 표정 이렇게 맞추기 그런 거 하는 게 좋대요. 예, 일단은 소근육, 손근육 발달시켜서 좋고 네. 시각도 자극이 되고 예. 그다음 집중력도 생기고 공부하기 하시는 거죠? 네네 이상우 씨 공부 많이 하신다. 밑둥이 부시기 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밤 아직까지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다음은 앙케이트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대발견 아이큐! 대한민국 부모 발견 당신은 되게 아이 잘 키우고 계십니까? 당신은 부모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이 키우다 답답하고 속상했던 적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발견 아이큐에서 마련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프로젝트 아이를 알고 부모의 나를 알 수 있는 똑소리 나는 양육법을 알아봅니다. 5살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부모 800명에게